백인범의 주력 종목 알아볼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분당지점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력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이번 주 주력 종목 현대모비스, 삼천당 제약, 넷마블, 유한양행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런 테마라든가 뭐 이제 모멘텀 시장에 대비해서 주력 종목으로 삼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재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제 중장기 측면에서 보자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먼저 현대모비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모비스 뭐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이 지배구조 이슈 두 가지 이슈는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기차 플랫폼 이 EGMP의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이제 미국 MS 11% 돌파 등과 더불어서 이 향후 성장 모멘텀으로 전기차 관련이라든가 친환경 관련 자동차들에 대한 이런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동사가 독점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사의 주력 사업인 AS 부품 수요 등이 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지면서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매매 접근은 최근 조정 이후에 좀 20일 이평선 부근까지 좀 밀려있는 모습이지만 좀 지지 가능성 높아 보이면서 29만 원선 이하에서의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이어서 삼천당 제약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약 1년 반 전이었죠. 2020년 12월 9만 원대의 주가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주가는 그리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는 다양한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였죠.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일본 판권 계약 이후에 지금까지 신규 계약이 없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즉 계약 공백에 따른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된 측면과 더불어서 최근 이 일회용 저만제 급여가 좀 인하된 점, 그러니까 이러한 점 등이 실적 감소 우려감 등이 더해지면서 최근까지 주가 조정의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계약 체결의 현실화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당장의 모멘텀은 예상하긴 어렵겠지만 내년도부터 미국 쪽 출시까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2년도에 모멘텀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우려감이 반영된 주가 이 5만 원선 부근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지난 1년여간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의 이런 매매 관점으로는 매수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인슐린, 코로나 백신 관련 그리고 다양한 제약사들과의 전략적 투자라든가 에로 등 이제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현 구간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구간에서 신규 매수로는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